오늘은 컴퓨터공학과 다니고 있는 제 친구 최대규 씨의 하루를 촬영하면서 컴퓨터공학과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함께 브이로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브이로그를 할 게 있나요? 일단 이 친구 어제 술을 좀 먹어서 지금 점심을 사들고 집에 가고 있어요. 원래 이렇게 안 먹는데 국물이 땡기고, 근데 또 단백질을 챙겨야 되고, 네, 둘 다 중요합니다, 여러분. 이 친구가 컴퓨터공학과의 강한 남자라서 운동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는 아주 바람직한 컴퓨터공학과 학생입니다. 이렇게 살면 재미가 없더라고요. 많이 힘듭니다. 이렇게 살지 마세요, 여러분. 밥부터 먹고 뭘 하든 시작하든. 그러면 점심을 먹고 이제 오늘 스케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. 아, 너무 어색한데. 자, 이제 점심 먹고 이제 최대규 씨 오늘 일정이 어떻게 되시죠? 일단은 오늘 이제 들어야 될 인강을 듣고 그다음에 또 좀 쉬다가 뭐 찍어야 될 강의가 있어가지고요. 제가 교육부장이라 그 이름에도 그래서 그렇게 강의도 좀 찍고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일단 그렇게 하고 나면은 저녁 시간쯤 될것 같네요. 영대가 비대면으로 수업을 하고 있잖아요. 그렇죠, 아무래도. 그래서 이제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거에 있어서 자신의 생각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? 일단은 학교를 못 가는 거는 참 슬픈데요. 네, 학교를 못 가가지고 이제 뭐 다른 친구들이나 또는 후배 또는 뭐 교수님들 이렇게 못 빼는 게좀 아쉽긴 한데 공부하기는 좋은 것 같아요. 이게 아무래도 되는 수업은 그 복습을 못 하잖아요. 한번 수업 듣고 나면 끝이니까. 근데 비대면 수업은 인터넷 강의로 하다 보니 다시 돌려볼 수 있어서 공부하기는 참 좋은 것 같아요. 그럼 인강 듣고 올게요. 네, 알겠습니다. 아, 네, 이제 인강 다 듣고 좀 쉬다가 이제 최대규 씨가 영상 촬영을 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제 강의 영상 녹화 준비하고 있는데요. 이 강의는 어떤 것 때문에 찍게 되셨나요? 일단은 저희 컴퓨터공학과에 그 소스라는 동아리가 있습니다. 거기서 제가 교육부장이라는 직책을 맡고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신입생들에게 그 신청을 받아서 그 시연어 교육을 하고 있는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대면 수업을 못하고 그래서 이렇게 그 보시는 것 같이 비대면으로 동영상을 찍어서 배포하는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. 비대면인데도 동아리에서 활동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네요. 작년에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활동을 못했는데 올해도 그렇게 하기에는 좀 그렇게 하면 안될것 같아가지고 그래도 좀 뭐라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할수 있는 게 이거라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. 네. 이제 운동하러 가시나요? 네, 아무래도 이제 밥도 먹었으니까 운동하고 집 가서 강의 마저 듣고 오늘 끝내야죠. 오늘 영상 이걸로 마치려고 하는데 마지막으로 영남대 컴퓨터공학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고 컴퓨터공학과를 진학하는 학생들에게 한마디 해주실 수 있나요? 우선 저희 영남대학교 컴퓨터공학과는 일단 프로그래밍 언어를 중심으로 일단 먼저 배우고 그다음에 논리회로 같은 또 하드웨어 파트도 배우고 그다음에 순차적으로 자료 구조, 알고리즘 또는 운영 체제 설계 그 기타 등등 뭐 이렇게 많긴 하겠지만 그래도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를 이제 융합적으로 잘 어우려서 하는 편입니다. 잘 가르쳐 주는 편이고요. 교수님들이 되게 훌륭하신 교수님들이 많으셔가지고 배운다면 열심히 한다면은 되게 좋은 그런 프로그래머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물론 제가 먼저 돼야 되겠죠. 제가 한번 먼저 모범을 보여볼게요. 저희가 좀 오래 앉아있고 그런 직업군에 속하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 코어가 참 중요합니다. 코어 운동을 해야 돼요. 그래서 오늘 가서 등이랑 복근 운동을 할까 싶습니다.